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싱싱한 저희가 5매 특대 막갈치를 입판에 받았습니다. 마리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망배에서 나온 싱싱한 5매 특대 갈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2마리, 3마리, 5마리 이렇게 한 상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을 때 예약하셨던 분들 항상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얼음 가득 채워서 싱싱하게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보시는 안면은 안강망배 중대 먹갈치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목포 먹갈치 중에 하나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목포 먹갈치여서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게 일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저희가 오늘 싱싱한 백미 참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좋은 참조기고요. 현재 나오는 참조기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조기가 지금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살도 단단해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백미 참조기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오늘 저희가 안강망배에서 싱싱한 바라조기를 입판에 받았습니다. 바라조기는 어민들이 조업하고 막 담은 조기를 말하고요.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4분의 1 상자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싱싱하고 맛이 좋은 바라조기 속단은 잘고요. 윗단은 큰 게 몇 마리 있습니다. 위에 큰 거는 구워 드시고 작은 거는 튀겨 드시거나 조림해 드시길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오늘 저희가 싱싱한 120미 파조기를 입판에 받았습니다. 목포 날씨가 굉장히 춥고 윗지방도 많이 춥다고 하지만 지금 어민들이 조업하다 막 들어왔습니다. 조기 살이 굉장히 단단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선도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120미 파조기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망 배들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입판받은 백미 파조기입니다. 파조기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파조기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고 큰 사이즈 살이 많은 생선인 백미 파조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완도산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요즘에 가장 많이 나가는 생선이죠. 바로 사시미 병어입니다. 가격이 부담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시미 병어를 원하시는데요. 핵강 가능한 싱싱한 병어를 원했고요. 칼칼한 병어조림 해드셔도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사이즈도 3단 병어보다 크기 때문에 집에서 드시기 딱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사시미 병어 오늘도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오늘 저희가 안강망배에서 싱싱한 20미 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20미 병어 같은 경우에는 병어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에 속하고요. 핵감 가능한 싱싱한 병어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단단하고 특히 안강망 병어는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주시면 예약해주시면 이렇게 좋을 때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오늘 저희가 싱싱한 안강망배에서 새벽에 자랭이 병어를 입판해 받았습니다. 요즘 자랭이 병어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핵강 가능한 싱싱한 병어를 입판해 받았고요. 뼈째 드실 수가 있고 조림으로 해서 드셔도 맛있게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자랭이 병어 한 상자 꼭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17일 안강망배가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싱싱한 풀치를 입판을 받았고요. 풀치는 작은 갈치입니다. 젓갈 담으시거나 김장 담그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한 풀치고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릴게요.